독서의 계절 가을에 기획했는데 벌써 겨울이네요. 아무튼 오늘은 크레스티 게코 관련 책 추천을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추천해드릴 책은 이 두 권인데요. 먼저 시뮬레북스에서 나온 신비의 섬 작은 멋쟁이 크레스티 게코란 책입니다. 금액은 17,000원인데 인터넷 최저가 검색해보니 15,000원에 무료 배송이 있더라고요. 다른 책은 브리더 조제님이 쓰신 Q&A로 알아보는 크레스티 게코란 책입니다. 금액은 16,000원이고 이건 역시 14,000원에 무료 배송이 있네요. 두 책 모두 더보기란에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사실 요즘 유튜브도 잘 되어 있고 카페 안에서도 많은 정보를 찾을 수 있다 보니 굳이 책이 필요한가 하는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 크레스티 게코는 브리더들마다 사육 방법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 처음 입문했을 때 어떤 정보를 믿고 따라야 할지 헷갈릴 때가 많고 초보자 때에는 어떤 것을 찾아봐야 하는지조차도 모르다 보니 그럴 때 가장 유용한 게 전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레스티 게코에 대해서 아는 게 없을 때 기초를 다지기 좋은 책을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두 책 모두 장단점이 있어 어느 책이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읽으면서 느꼈던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먼저 시뮬레북스에서 나온 책 같은 경우에는 설명이 많은 편입니다. 크레스티 게코란 이름이 지어진 이유와 뜻, 그리고 크레스티 게코의 특성과 습성, 사육방법과 브리딩에 관한 이야기가 정말 자세하게 적혀져 있고요. 작가가 파충류 분야의 전문가다 보니 마치 교수님에게 크레스티 게코 학계론에 대해서 강의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제가 가장 재밌게 봤던 부분은 아무래도 크레스티 게코들이 자연에서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저처럼 크레스티 게코란 녀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이 책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책에 서술된 내용으로는 크레스티 게코의 생물학적 특성, 사육의 기초, 사육장 조성, 관리 방법, 크레스티 게코의 질병과 치료, 번식 방법, 모프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일단 설명이 많고 번역본이다 보니 문장이 매끄럽지 못하거나 딱딱하다는 점과 미국인이 집필한 책이다 보니 국내 사육 문화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2004년도 책이다 보니 아잔틱, 카푸치노, 심지어 릴리 화이트에 대한 내용도 없는 등 최신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조제님이 쓰신 Q&A로 알아보는 크레스티 게코라는 책인데요. 사실 이 책은 앞서 소개한 책과 스타일이 완전 정반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0페이지 정도의 글자도 큼직큼직, 여백도 많은 편이어서 가독성이 정말 좋고 시험 직전에 보는 요약 노트 같은 느낌이라 쉽게 크레스티 게코에 대한 기초 지식을 쌓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Q&A가 입문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잠깐 보여드리자면 먼저 질문이 있고 그에 대한 답안을 간략하게 정리해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내용은 제가 다음 영상을 준비하고 있는 미국인과 암추에 대한 내용이네요. 이 책의 장점은 쉽고 빠르게 기초를 쌓을 수 있다는 점, 아잔틱의 유전법칙과 같은 최신 내용도 반영되어 있다는 점이고 단점은 요점만 추려져 있다 보니 정보가 많지는 않다는 점이 있겠네요. 대신 앞서 소개한 책에는 없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아무래도 두 책 모두 다 보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꼭 한 것만 정해야겠다면 크레스티 게코란 녀석에 대해 궁금한 게 많아서 공부를 해보겠다 하시면은 시뮬레북스의 책을 공부까지는 아니고 기본적인 정보만 알고 싶다 하시면 조제님의 책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크레산도였습니다.